자, 시작하겠습니다. 2의 두 번째는 Tuesday. 시작.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한번 써볼까요? P F A M I L Y. 오케이. 그래서 이대답 듣는 방법 배웠었는데. 마이가 나으니까.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이쪽은 누구의 가족이니? 그렇죠. Friday. 아, 뭔가 기억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 배웠습니다. 누구의가 영어로 뭔지 가르쳤습니다. Friday.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했던 거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첫 번째 말면 바로 할 것 같은데. Tuesday. 잠깐만. 누구의가 뭐더라? 누구의. 뭐지? Who's? 그래서 Who's family? whose family is this? 그래서 이쪽은 누구의 가족입니까? Whose family is this? 묻고 답하기. Whose family is this? This is my family. 네, 나한테 물어보세요. Who family is this? 응? Whose family is this? This is my family. Whose family is this? This is my family. 네, 가족 사진을 보면서 묻고 답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자, 소개하기 표현 시작했습니다. This is my father. Father 한번 써볼까요? F-A-T-H-E-R. Hey, my 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에 대한 대답이죠? 아, 이거요?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누구의 아버지니가 되겠고,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신? 마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나요, 내가? 아니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요? 그럼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 하나에 대한 대답인데요? 나의 아버지. 안돼, 어디 누구? 언제 어디 누구 뭐? 나의 아버지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이분은 나의 아버지니가 언제라니? 누구나 전에 오답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럼요. 누구에 대한 대답이겠죠? 누구에 대한 대답이겠죠? 뭐라고? 누구에 대한 대답이겠죠? 누구와 누구밖에 없는데 이제? 당연히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고 묻는 표현? Whose father is this? 이게 이 뜻이라고요? Whose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그럼 Whose father는? 누구의 아버지? 그럼 Whose father is this? 누구의 아버지시니? Is this?
이번엔 누구시니? 잠깐만. Whose father is this? 뜻은?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시니?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니? 이분은 누구의 아버지니죠? 내가 궁금한 건 my father란 대답이 궁금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물어보면 이분은 누구니가 될 거고 이분은 누구니는 whose father is this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누구니? 이분은 누구시니? 누구가 후니까 who is this?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this? 나의 아버지십니다. This is my father. 묻고 답하기. Who is this? This is my father. 오케이. My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나의 가족을 소개할 때는? 그냥 영어로 말해주세요. This is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father. 나의 엄마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mother. 나의 선생님을 소개할 때는? This is my teacher. 내 친구를 소개할 때는? This is my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이제 중요 표현입니다. 중요 표현. 이제 네가 오늘은 책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내용이 있는 책을 하게 될 건데. 내용? 오케이. 내용이 있는 책을 하기 전에 중요 문장들 익히 학습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소개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 4, 5번 문장이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이 같은 걸 하고 있네요. 지금 시험 친 거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개하기였습니다. 소개할 때 이런 걸 사용한다. This is 해놓고 뭐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어서 이쪽은 누구입니다. 이 자리에 얘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라는 질문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다? My teacher. My teacher라든지 누구 나의 어머니. My mother. 누구 나의 남자 형제. My brother. 누구 나의 여자 형제. My sister. 누구 나의 할아버지. My grandfather. 이런 것들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his is 뒤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어서 소개하는 것 중요 표현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다른 거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문장. He is cute. He's cute. 큐트의 뜻은? 귀여워. 잠깐만, 이거 큐트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비동사가 하는 일이에요.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이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 뭐라 묻겠어요? 그는 귀엽니? 네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아, 그는 어떻니? 걔, 걔 어때? 어, 걔 귀여워. 그는 어떻니?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무슨 시예요? 이게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대한, 아니 어떤에 대한 대답? 그러면 어떤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어떤 니? 라고 우리말로 물어볼 거고, 요거로는? 거기 위에 올려놔. 오케이, 열 번째 알려줍니다. How is it? 걔 어때? How is he? 걔 귀여워. He is cute. How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How는 어떤 이라는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우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익혀두라 했습니까? 하우가 몇 가지 뜻이 있다. 하우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익혀두라 했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와, 신기하네. 요거로 얘기해주세요. When? 다음 한글로 뭐라고 쓰세요? 한글 쓰고 영어 쓰고 계속해, 네가 그냥. 어디? Where? 누구? Who? 무엇? 무엇도 뭐? 왜냐면 왜 후? 너 무엇을 모르더라. 어 이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아 this. 무엇이 this예요? 잠깐만, 아 이거 this는 이거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영어로? this. 그럼 이것도 this고 무엇도 this예요? 이제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냐, 무엇이 영어로 뭔지. 어떤 What is this? 이거 무엇이니? What is that? 저거 뭐니? 어? 어떤 어떤 어떻게 How? Where? Why? 네, How는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이란 뜻이 있고 어떻게란 뜻이 있다. 몇 번째 하는 거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몇 번 안 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몇 번쯤 한 거 같아요? 한 20번 넘긴 것 같아. 오케이, 그는 어떻니? How is he? 그랬더니? He is cute.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에 대한 대답이? 아니 그렇죠. 응.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보자. 누가 귀엽니? Who is cute? 그렇죠.
누가 귀여운데? Who is cute? 했더니 나의 남자 형제는 귀엽다. 남자 형님? 네. 아, brother is cute. 남자 형제. 아, my brother. 나의가 들어가야 되나? 네, 그래서 누가 귀엽니? Who is cute? 나의 남자 형제는 귀여워. My brother is cute. 그는 어떻니? Who is he? 이게 그는 어떻니?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 대한... 아. Who is he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누구니? 여기 안녕히 계세요. 예. 난 누구니? 라고 묻는 거 말고 그는 어떻니? 하라고 그랬습니다. How is he? 그 남자 어때? How is he?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어... Who is... 무슨 뜻이에요? 누구? 그럼 who is your brother의 뜻은? 아, 자꾸 who라고 하네. Who is your brother의 뜻은? 너의 남자 형제는 누구니? 내가 나의 너의 남자 형제 누구니 만들라 했습니까?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How is your brother? 헤이,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How is your brother? 그는 귀여워. He is cute.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그는 어떻니? How is he? 너의 남자 형제는 어떻니? How is your brother? 걔는 귀여워. He is cute. Okay. He is cute. 계속해서. He is very big. 베리빅의 뜻은? 매우 큰. 무슨 시동어리? 어떤 시동어리? 어떤 차? 큰 차. 매우 큰 차. 매우 큰 무슨 시동어리? 어떤 시동어리? 그러면 베리는 무슨 시일까요? 일단은 베리 빅이 어떤 시니까. 어떤 시일까? 베리는 어떤 시입니까? 아니, 어떤 시가 아니라. 매우가 맨 그 베리니까 무슨 시인가요? 얘는 어떤 시 아닌가? 그럼 어떤이에요? 매우 크는? 어떤이에요? 어찌 시 네, 어찌 큰? 매우 큰 베리는 무슨 시? 어찌시 어찌어떤 매우 큰 어찌어떤이라고요. 베리빅은 베리 어찌시라고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베리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어찌시니까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매우 크니?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그는 얼마나 크니? 그렇죠.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지? 얼마나 크니가 영어로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크니? 얼마나 크니? 어 그냥 얼마나 크니? 오케이 얼마나 크니? How big is he?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가격이 얼마니? How much is it? 얼마나 덥니? How hot is it?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have? 얼마나 크니? 그 남자는? How big is it? 그 남자 얼마나 크니? How big is he? 너의 개는 얼마나 크니? How big is he dog? 너의는 그냥 재미로 빼는 거예요, 일부러? 너의 개는 얼마나 크니? How big is your dog? 오케이, 나의 개 수컷, 나의 개는 수컷인데 매우 커. It's very. Okay, 너의 개는 얼마나 크니? 개는 매우 커. How big is your dog? He is very big. Okay, 나의 개가 수컷이라면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he겠죠. Okay. 자, 지금까지 누가 어떤지 얘기하는 두 문장 봤습니다. He is cute. He is very big.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남았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 He is very kind. Very kind의 뜻은? 매우 친절한.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매우 친절한을 매우 친절하다 하려니까 비동사를 붙였겠죠? 오케이, very는 무슨 시? 어찌 시? Very kind, 어찌 친절한? 매우 친절한. 오케이, very kind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는 매우 친절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는 얼마나? 그는 어떻니? 그렇죠. 이제 놓치셨네요.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he? 그래서 너의 선생님은 어떻니? How is your teacher? Okay, 너의 선생님은 어떻니? 그는 매우 친절하다. How is your teacher?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is your teacher? He is very kind. 됐습니까? 오케이. He is very kind. 자, 이렇게 세 문장이 He is cute, he is very big, he is very kind. 누군가가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거 두 번째 패턴이었고요. 첫 번째 패턴은 소개하기.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ther. This is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는다? 누구에 대한? Who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소개하는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How is h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걔 어때? He is cute, he is very big, he is very kind. How is he? 에 대한 대답. 자, 이제 조금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는 브라이언의 고향이야.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향에 암컷인 모양이네요.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왜 붙여요? 일단 이거가 일단은 누구의 것인지 일단은 표시하기 위해서? 그 패드에서 뭐라고 설명했을 건데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그
그 누구의 그 물건인지 누구의 동물인지 뭐 소유 표현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소유 표현이요. 소유 표현.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점 위 위점을 어퍼스트로피라 합니다. 이걸 보고는 컴마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apostrophe라고 합니다. apostrophe s라고 하고요. 소유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나는 브라이언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혹시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주지 않던가요? 아, whose cat is she?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ose cat is she?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소유를 표현하는 거 두 문장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she is Brian's cat이고 두 번째 소유 표현 문장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ose mother is she? 오케이 okay, 여기는 무슨 뜻이다?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시니?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mother is she? 했더니 She is Cindy's mo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은 다 맞았죠. 됐습니다. 잘했어요. 저기요.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무엇은 할 때 됐다잉.